이 근본지로 써 있자는 근본지를 써서 이 말인데, 근본지가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응? 무명 생사의 인과를 조작한다. 애초에 우리가 부처님도 가지고 있고, 선지식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지혜라는 것이 불성, 자성이야.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옛날 조사 스님들이라든가 선사들이 법문할 때 둥그런 원자를, 요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도 생겼는데, 주장자를 한번 꽝 치면서 이 소리를 들리냐, 주장자를 들고 보면서 이것이 보이느냐, 손가락을 둥그렇게 점 하나 찍으면서 땅 유일물 어차하니 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하는 그한 물건, 응? 그게 이게 근본지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 모든 중생들로 더불어 무명생사의 인과를 조작한다. 무명생사가 뭐예요? 아까 말하는 뭔가 몰랑결에부터 잘못돼 가서 세워진 일체 인연들이란 말이야. 이 세상 사라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지워졌어. 자기도 모르게. 이 근본이. 그래서 선제가, 아, 법문 듣다가 깨달은 것이, 나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초각, 처음 깨달음에, 미가장자가 그 부분에 존경을 했다. 경지라. 시방일체 제보살이 시방일체 모든 보살 공부화해서 부처님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이들, 그리고 공부가 완벽하게 돼서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실천하고 다니는 보살들, 이런 시방일체 모든 대승보살들이 항상 초발심에 예배를 한다. 정례. 정례라는 것은 그냥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마를 땅에다가 이라고 대듯이, 제자들이 스승의 발가락 발밑에다가 이라고 머리를 대듯이 정례 초발심 하는 것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초각 근본지. 처음 깨달은 근본지가, 아, 우리도 불성이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초각이죠. 처음 깨달은 이 근본지라고 하는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출삼계, 그러냐. 삼계라는 게이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지혜가 된다, 이 말이야. 삼계를 벗어나는 지혜와 더불어 상응, 서로 응해, 상응하다, 같다, 이 말이야. 즉, 출삼계 여러분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진멸도라는 사제 법문을 들었죠? 아, 이 세상은 화택과 같다. 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나야지. 그 벗어나는 게 출삼계, 삼계를 벗어난다. 무얼로? 이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 그 지혜,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는 거슬러 가니까 처음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근본 지혜더라. 아, 그런 근본지가 나에게도 있구나 알아챈 것이 초각이야. 그래서 초각한 근본지가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와 더불어 상응하더라. 그래서 그 처음 깨달은 근본지가 일체 재불, 세상에 그것을 공부해서 성취한 부처님을 말하는 거지. 일체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해탈로 더불어. 부처님은 처음 초각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그런 부처님이 가지는 지혜와 그 지혜를 바탕으로 누리는 해탈력, 그런 지혜 해탈로 더불어 체성이 동일하더라. 이 체성이라는 건 뭐, 성자가 들었지요? 근본이라는 얘기야. 근본의 자체를
몸체자를 써서 체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근본 자체에서 일어난 모든 작용, 그것을 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체용을 하면 체는 근본이요. 그 근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작용을 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이 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마음이 정체를 드러낸 작용이다. 그래서 마음은 본체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모든 대상들은 마음의 작용이다, 용이다 그래.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이 공부해가지고 삼계를 벗어나겠다는 지혜와 더불어 같은 거고,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았다는 지혜의 해탈로 더불어서 동일체고 체가 같고 본질이 같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깨달은 그 내용을 귀하게 여겨.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가장자가 완벽히 발심한 선제동자에게 예배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보현 행해가 인자이기라. 보현,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활동하고 이롭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현 보살이라고 그러고, 그 행위를 보현 행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다처럼 많다고 해서 보현 행해라. 그 많은 보현 행해가 이로부터 일어났어. 이걸로 인해서 뭘로? 근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생의 행위가 아니고 보살의 행위요, 부처님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시고로 이렇기 때문에 미가장자가 경지일에 존경해서 예를 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사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최초의 무명생사라고 하는, 즉 생사와 열반 이런 것들은 전부 한 뿌리라는 얘기지. 거슬러 올라가면 본성이라고 하는 마음자리에서. 그것을 알아버리면 부처님이고, 그걸 몰라버리는 것은 중생일 뿐이야. 그래서 그 근본은 우리 모든 이 사바현상이, 삼라만상이 천개, 만개, 수억 개일 수 있겠지만은 근본은 전부 한 덩어리였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도 어디도 어디에서도 어느 때고 똑같이 그 자리를 눈치챌 수가 있어. 알아챌 수가 있어.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도의 근본을 부처님이 성불했다는 인도에 가서 많이 존재한 게 아니고, 달마스님이 깨달았다는 소림굴에 가서야 꼭 거기만이 존재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든지 수처작주라. 어느 곳이든지 내 마음 한번 번뜩 냈을 때 그 자리가 각처라.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다. 그런 뜻이에요.